네, 기획신당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최혜병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최혜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완전한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킵시다. 특검법 본회의 통과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의미한 절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출범과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이 목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수 없는 압도적인 통과가 필요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최혜병 순직 1주기가 지나는 7월 말에 당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가한 소리하지 마십시오. 시간 끌기 꼼수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자신을 따르는 친한계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 대안 처리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중재안은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안과 이전의 선례를 참고해 제3자인 대한변협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중립성을 갖춘 안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우려를 없앤 것인 만큼 한동훈 후보도 이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해서 최혜병 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에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뿐만 아니라 어제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받을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판단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합의 처리에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도 최혜병 특검법 일방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두르고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길 말고 바른 길을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빠르고 쉽지만 무의미한 일방 처리가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과를 내는 특검 출범의 길로 갑시다.